버릴까 버려라 이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약간 바람 영향이나 뭐 다른 선수의 플레이나 뭐 그런 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아무리 잘 쳐도 다른 선수가 나보다 한타 잘 치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제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낮은 스코어로 18홀을 돌아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딱 구분하셔서 뭐 이거 오늘은 이것만 신경 쓰고 가야겠다 그냥 딱 이렇게 집중하시고 풀 수 있는 문제만 딱 집중하면 네 그렇죠 오늘은 문제만 열심히 읽고 문제가 뭔지 파악하려고 하자 뭐 이렇게 한 가지로 정하고 나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오늘은 무조건 돈을 따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제일을 약을 올리자 이런 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네. 하는 거야 네. 그죠 백스윙을 오늘 어깨턴을 좀 더 하자 한 가지 이렇게 가지고 나간 건 아니면 손 위치를 좀 낮게 하자 팔로우를 좀 길게 가자 네. 뭐. 저도 힐링캠 나올 때 무조건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나와요 심기를 꺼서 네. 저도 같은 생각 나를요? 아니요 네. 아니, 저는 딴 거 없어요 뭐예요? 딱 하나 뭐예요? 빨리 끝내자 딴 거 하나도 없어 또 뭐 다른 비법이 네. 있다면요 또 저는 이제 골프 일지를 쓰거든요 아 일기 네 그러니까 제 심리 상태를 그날그날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걸 보면은 아 내 이때 심리 상태 이랬는데 이렇게 이겨냈구나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그렇죠. 쓰시면서 내 성격이 어떤지 내 성향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그 시합에 대한 네. 예를 들어서 올 저 네. 성윤이 씨는 집에 가서 어떤 일기를 적을 거예요? 지금까지를 너무 더워서 정신줄을 살짝 놨다 반성해야지 그렇죠 예. 나도 올라서 일기를 적어야죠 예. 네. 정신 나가지 않아서 이 더운 날 야외에서 집 다니 아 박인비 선수가 골프 선수니까 네. 이해해야지 잔디밭에서 해야 되나요? 네 그럼요 끝나고는 예. 뭐라고 일기 적으실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왜 내가 항상 보는 잔디밭에서 또 촬영을 해야 됐을까? 아이고 맞아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 그만 잔디밭이 얼마나 지겨우시겠어요 에어컨 나오는 데서도 좋고 물속에서도 좋고 네. 자 저희 이제 힐링 캠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박인비 선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행복한 순간이 저는 되게 많은데요 우승할 때도 물론 행복한 순간이지만 그냥 뭐 골프 연습 끝나고 시합 끝나고 집에 가서 오빠랑 게임할 때, 놀 때 그냥 네. 예, 밥 해먹을 때 여러 가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너무 네. 많죠 아, 네. 뭐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보다도 네. 일상생활 속에서 네. 작은 데서 좀 네, 큰 그럼. 행복을 느끼는군요 최종 목표는 뭡니까? 골프 선수로서 완벽한 스윙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 물론 그것도 있는데 이제 2016년 리우 올림픽을 목표로 지금 예, 열심히 달려 나갈 거고요. 네네. 그래서 국가대표로 한번 출전해 보는 게 꿈이고요. 네. 작년에 못 해본 올해 선수상 한번 미국에서 타보는 게 네. 올해 선수상. 네. 그리고 캘린더가 아니더라도 커리어 그랜드슬램 한번 해보는 게. 그래요. 네.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딸 때 또 저희들이 힐링 캠프 그때까지 한번 할 거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꼭 갈 겁니다. 네. 아, 리오. 네. 힐링 캠프 2로 갑시다. 네. 자, 지금. 자, 이렇게 나온 게 저희 힐링 서프라이즈 역사 처음입니다. 네. 뭘 것 같습니까? 밥상 같은데. 아네. 알아. 밥도 네.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아네. 또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네네. 기초 재료인 3종 세트 장인의 손길이 담겨있어요. 이게 뭔가요? 네. 김치. 김치. 고추장. 고추장. 색깔 보세요. 네. 이게 된장인데 이 안에 된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네네. 된장 색깔 보시면은 이게 진짜 예술입니다. 네. 이 다 드시고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면은 또 보내드립니다. 미끼 네. 감사합니다. 뭐, 별로 썩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아요. 저 한식 정말 좋아요. 네. 그럼 요거 한번 해주세요. 버디 했을 때.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9월에 열리는 아주 중요한 대회가 있죠. 네. 네. 꼭 우승하셔가지고 캘린드 글랜드 슬램을 달성하셔가지고 좋은 소식이. 까치가 오는 거 보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세계 골프 역사의 길이 남을 대선수로 세종 곁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골프 여제 네. 박인비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3년 전에 2000년 7월 30일이었어요.